앞으로 이분이 쭉 올라갈 거예요. 이름을 많이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이번엔 사주만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사주를 드리기 앞서서 이제 또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만 드린다고 해서 그럼 이 사주 똑같은 생년월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운세가 똑같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PD님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하고 그 대상자의 기운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주라고 해서 똑같지 않다.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생년월일이 네. 그 선생님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생년월일이 똑같더라도 다 다르다. 네. 생년월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91년생 6월 16일 양력이고요. 남자. 오, 힘이 되게 좋아. 힘이 좋다. 사주에 힘이 좋아요. 사주에 힘이 좋다. 오, 뚝심도 있고 사주에 힘이 좋으면 이분은 왕자 자리, 왕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많이 열광을 하는 앞으로 이분이 쭉 올라갈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게 다운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다운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지지자들이 지금 뭐 지지자들이 꽉 차 있다고 보면 돼요. 차 있는데 어느 정도 내려가도 큰 변동이 없다. 이분은 이름은 많이 날리겠어. 아, 날릴 수밖에. 이분의 또 중요한 네. 거는 좀 인성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순하다고 해야 되나? 아, 순한 느낌? 네, 순한 느낌이 들고 내성적? 이 사주는 권력은 아닌 것 같아요. 권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뭔가 이제 사업을 한다 하면은 재물복이 있으니까 눈썰미가 되게 좋아. 이게 예술적인 감각도 되게 뛰어나고 네. 이분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목소리로도 치유를 할 수가 있거든. 이분은 언제가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도 계속 좋아요. 지금도 계속 쭉 좋다. 응. 목이 그냥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 30 전후로 해가지고는 본인이 굉장히 고르기 조금 있었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중반부터 이 30 넘, 32쪽 저쪽 하면서부터 그때쯤부터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힘을 쭉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유지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10년 후도 괜찮지만 10년간은 쭉 이분 사주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분들은 구설? 구설은 좀 따를 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지나가면 되는 거고 아,